자, 2017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저희 카페의 상한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행남작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행남생활건강 이렇게 종목명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사명이 자주 바뀌는 그런 회사는 뭐 그다지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뭐 거의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1000% 가까이 올랐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근거자료 한번 찾아보고요. 예, 거의 1000%, 980% 정확히 수익을 내고, 그리고 지금 상승분을 거의 900% 다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행남생활건강, 얼마 전에도 상한가 쳤었죠. 2017년도 5월 19일 날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다시 재상한가인데,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해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시고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행남 생활 건강 지금 차트를 잠깐만 보여 드릴 텐데, 자, 차트가 이 구간이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액면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270원대죠. 270원대에서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하면 1, 2년만 홀딩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 270원대에서 2900원까지 뭐 올라가는데 뭐 한 1년 조금 넘었나 그런 것 같으네. 한 1년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대박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종목을 27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물리신 종목, 그 다음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잠재자산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 행남작이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은 재무구조상 들어와서 봤을 때 지금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있다. 자, 강하게 끼어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감자와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재무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약 980%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남작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자, 행남작이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행남작이 주가 예측 정보. 지금은 행남 생활 건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3640원이니까 액면가 변경이 됐으니까 뭐 36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바닥 매수해서 자 46% 올랐습니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55% 수익 중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130% 수익을 내고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405% 수익 중입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큰 수익으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액면가 변경으로 바닥 분석가 300원, 현재 405%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그 밑에도 분석 시황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약 300원에서 980%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작전 세력들이,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구간이다. 자, 올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렇게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매물벽이 지금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2년 전에 분석을 해 드렸을 때에, 분석을 해 드렸을 때에 잠재 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하고 여러분들 분석을 들어가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재 자산 아마 어디에도 자료가 나오질 않죠. 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잘 이용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득이 될 것이다. 자, 행남 생활건강 지금 현재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좋지 않죠. 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지금 바닥에서 3,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4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야, 이 종목 뭐 엄청 싼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사기꾼들한테 속았다가, 이때도 보십시오.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자,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자,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라고 해도 재무구조를 확실하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